교재 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그림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첫 줄을 보도록 할게요. 제키스 루이스 데이비드 페인팅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그림이죠. 근데 그 그림의 이름이 나폴레옹 크로싱 드 알프스예요. 알프스를 횡단하는 나폴레옹에 대한 그림이죠. 이 그림의 이름이 나폴레옹 크로싱 드 알프스예요. 이 그림은 is very true to life. 삶에 굉장히 진실됐대요. 이슈 이것은요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인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데 of the crossing the Napoleon and his army made crossing the across the Alps in May 1800이에요. 1800년 5월에 알프스를 횡단하는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에 대한 그런 횡단하는 그런 실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전주의 예술, 뭘 포함한 이 위에 있는 그림을 포함해서 이러한 신고전주의적 예술 작품들은요, 보통 특신, 이런 장면들을 담고 있어요. 뭐로부터? 역사와 종교, 그리고 이러한 신화들로부터의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대요. 예술가들은 had opportunities or opportunity 기회를 가지고 있죠. 가졌었죠. 뭐할 기회? demonstrate 입증할 기회. 그죠? 뭘요? 그들의 기술을, 그들의 기법을 예, 뭐 이제 입증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were not expected, 예상되어지지 못했어요. 무엇을요? 어떻게 그들이 느낄 것, 느끼게 되는 방법, 그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방법을 to paint, 그릴 거라는 건 예상치 못했다라는 거죠. All of their paintings, 이러한 모든 그림들은요, look like snapshot과 같았어요. 이 장면의 snapshot. 이건 뭐예요? 굉장히 생동감이 넘쳤겠죠. 뭔가 막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확 후레시 그러니까 사진을 탁탁 뭐 이제 찍는 그런 듯한 느낌이니까 생동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on the other hand 뭐예요? 반대로 반면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서 신고전주의적인 예술을 얘기를 했다면 뒤에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상주의 학파 그 인상주의 예술가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말이 너무 어렵다, 그죠? 자, 이 인상파주의 이 그림은요, 그림은 화가들은 예술가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특징들을. 근데 그 특징들을 뭐냐면 그 전통 예술의 이런 특징들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뭘 통해서? 그들만의 눈을 통해서 인상파들은요, 인상파 이 예술가들은요, 페인티드 그렸어요. 실제 삶의 그런 오브젝트, 이런 사물들을 그렸고요. 랜드스케이프 뭐예요? 배경들을 그렸어요. 풍경들을 그렸대요. 아, 그러면 자기들이 보는 그런 그 해석만을 가진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 인상주의파들은요, were not concerned with, 뭐랑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없어? 꼼꼼한 마무리를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Of the traditional art, 그런 전통 예술에 대한 그런 마무리를, 꼼꼼한 마무리는 신경 쓰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적용시켰죠? 그들의 그림에 무엇을 적용시켰어요? Short and thick brush stroke. 이 붓의 기법, 이 붓질을 짧고 굵게 하는 그들의 그 그림 기법을 적용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인상파 이 화가들은요, pursue 추구했어요. 그들의 바람을 추구했는데 뭐 하기 위한? 만들기 위한 무엇을요? Fresh way. 그 신선한 방식을 창조하기 위한 그런 바람을 추구했어요. 뭐에 대한? Of looking at things. 뭔가를 보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프레시한 방향을, 방법을, 그리고 new kind of painting. 새로운 그 종류의 그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바람들을 추구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신고전주의파와 그 인상파의 화가들을 비교해서 나온 그런 글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70페이지고요. 자.